자원순환형 텃밭 앞에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선생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주민들이 먹고 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장치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LH 토유택 연구원에서 예. 그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여기다가 이제 한 대를 설치해서 예.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 기본적으로 발생 한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대부분 처리하고 예. 남는 부산물을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텃밭에 뿌려서 예. 식물을 키워서 다시 식탁으로 올리는 어허. 안전한 그 순환의 사이클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나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되는 거. 그렇죠. 완전한 순환 구조로 예. 이 자원 순환이 되고 있다. 예. 지금 이제 여지까지는 우리가 많이 모아서 지자체나 행정부에서 그냥 버리는 예. 어딘가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우리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감량, 발효, 소멸시켜서 그 전체 한 90%까지 없애고 나머지 10% 남는 거를 이제 그 부산물을 퇴비로 만들어서 이 텃밭을 만들었으니 거기다 뿌려가지고 다시 식물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전의 음식물 쓰레기는 회수를 해가지고 소각을 한다든지 하여튼 골칫덩어리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원화시킨다는 것은 즉 버려지는 쓰레기를 퇴비화시켜서 다시 텃밭으로 돌려서 다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농산물을 키운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뿐더러.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마인드도 나름대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몇 년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중간에 총매할 수 있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됐든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같이 하면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를 만들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거 확대해서 향후 뭐 10년, 20년 후에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음흠. 그렇게 할 겁니다. 아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케이스가 처음으로 시작된 데가 수서 중흥아파트였어요. 네. 수서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가 지금 여기 번삼동까지 이게 확장이 돼서 온 거고 또 다른 데서도 LH에서 진행이 된 걸로 같은데 이게 사실은 더 이상 확장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었는데 그거를 또 한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솔루션이 이 도시농업 운동을 하시는 시민 운동을 하시는 지평 선생과 어떤 콜라보가 돼서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내년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지금 예. 아파트 같은 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집어넣잖아요. 아,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가야 되는 건 다량 사업, 배출 사업장이라고 있죠. 예. 큰 음식점 같은 데도 거기도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허. 근데 거기는 주인이 한 사람이고 관리인이 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데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관공서에 뭐 식당이라든지 예.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예. 먼저 넣어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시범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런 것들이 확대 성공하려면 아까의 말씀드린 중간에 매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붙어서 같이 하면은 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음식물 퇴비와 장치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이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 펼쳐진 텃밭에서 그대로 활용이 돼서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순환구조고 또 국가적 문제인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아주 명쾌한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될 과제인 그러한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지평 선생이 펼쳐가는 자원순환형 도시형 텃밭 그 속에는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 담겼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지평 선생이 펼쳐가는 시민운동, 자원순환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면서 오늘의 특별 탐방을 마칩니다.